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 TV 한중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과 웃음을 전하는 이천희입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셨죠?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이 시간에도 들려오는 기쁜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못다한 사랑, 김연실이 부르겠습니다. 방송을 통하여 새 인생을 살고 새 힘을 얻은 이천희가 오늘도 애청자들이 인사를 받고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아침마다 주고받는 인사. 오늘은 애청자의 가슴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중방송의 이천희 선생님과 소중한 인연을 맺은
김연선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중국 동포들과 그리고 한중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멋진 삶을 살도록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한중방송과 함께 열심히 행복과 웃음을 전달해 주시는 이천희 선생님과 또 한중방송의 모든 아나운서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중방송의 선생님들, 오늘도 몸 건강에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되시고 밝은 미소, 밝은 웃음으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한중방송을 멀리 더 멀리까지 빛내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김연선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따뜻한 인사 받으면서 모든 아나운서님들과 전기론 대표님은 몸과 마음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주신 연선 씨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저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좀 바쁜 일정에 쫓기면서 분망이 돌아챘지만 따뜻한 인사와 고마운 말을 가슴에 담아두니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나이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한층 느끼게 되네요. 잠깐 행복해져서 저희 지난 이야기 해드릴까 합니다. 저와 저희 막내 신우는 12살 차이 나는 띠동갑입니다. 내가 시집 왔을 때는 중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이었고 이듬해 내가 큰아들을 출산하러 시댁에 갔을 때는 이 소녀가 한창 멋을 부리기 시작할 때였는데요. 친구들과 뛰어놀고 웃음소리 끊이지 않을 때였어요. 또 저녁이면 친구네 집으로 마실을 다니면서 저희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싶었나 봐요. 저녁 먹기 전에는 살금살금 미리 정지방, 즉 주방에 가져다 놓고는 살짝 신고 다녀오곤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언젠가 내가 한번 놀려줬더니 언니가 어떻게 아시냐고 하더라고요. 그 시절에 저에게도 한 칼레밖에 없는 구두였고 또 첫날에 신던 신이라 유난히 아끼다 보니 저희 방에 곱게 놓아두었었는데 한 번은 신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다가는 또 이튿날 아침에 또 보이더네요. 참 재밌는 얘기죠. 지금은 막내 신우가 저 덕분에 참 좋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노란 샌달에 얇은 양말까지 받쳐서 큰언니가 사줬기에 그 이쁜 샌달을 신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자신이 친구들 중에서도 최초로 신어봤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큰오빠와 큰언니가 고마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막내 신우가 참 이뻤어요. 저희 아들인 조카를 그렇게도 또 이뻐하더라고요. 지금도 고모로서 조카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저는 새댁 시절에 친한 친구와 서로 자기 신우가 더 이쁘다고 말장난도 자주 했습니다. 최후에는 화장하고 나면 내 신우가 제일 이쁘다고 화장발에 우세를 점은 적도 있었거든요. 올해 추석에는 내가 심리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또 바삐 보내는 우리 부부를 배려해서 막내 신우가 추석날엔 형제들이 자기네 집에 모이자가 연락이 왔더군요.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은 음식과 또 새 신우님께서 손수 빚어주신 쌀만두를 맛나게 잘 먹었습니다. 식당에서의 음식 못지않는 솜씨를 맛보면서 옛 추억에 모두 빠져들었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가 36년이 되다 보니 한몫길만도 하더라고요. 애청자분들도 젊었을 때 즐거웠던 일을 한 가지씩 더듬어 보세요. 참 재밌고 즐거워서 입가에 미소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10번씩만 웃는다면 그 웃음으로 5년, 10년은 더 젊어질 것이에요. 좋은 기분에 또 저희 지인이 글을 읽어 드릴게요. 아침 이슬 전성남. 살포시 내 어깨에 내려앉는다. 누구의 동의도 없이 무심히 내 얼굴을 스쳐 지난다. 애틋한 마음을 담아 은근히 다가가 잡으려 했지만 잡힐 듯 하다가 날아간다. 어차피 오늘은 아침 이슬 마냥 다가오매 그리움을 만들어 봅시다. 가는 세월에 웃음을 보냅시다. 예, 전성남 선생님이 참 좋은 글입니다. 방금 들으신 글은 중국 길림성 안도에 계시는 전성남 선생님이 직접 쓰신 글입니다. 전성남 선생님은 조선적 오락 그룹방에서 만났는데요. 이 조선적 오락 채팅방엔 하루 종일 시끌벅적 명절이 분위기랍니다. 저는 시간 나는 대로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 보면 웃음이 끊기지 않아요. 진짜로 반주도 없이 노래도 부르며 또 작사를 하여 즐거움을 더하고 즐거운 노래와 유머로 오락을 유도하는 책임자들이 그 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하루는 그룹방의 책임자분이 전성남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직접 쓰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좀 전에 읽어드린 그 글이었어요. 아침 인사로 참 고운 글이었죠. 그 이후로부터 저는 좋은 글을 종종 부탁합니다. 오늘도 중국에서의 하루의 아침을 위하여 좋은 글이 올라와 있을까 하고 기대도 합니다. 열심히 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모든 일을 낙으로 생각하시는 전성남 선생님께서 오늘도 좋은 수확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몸에 힘이 있어야 하듯이 마음에도 힘이 있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몸은 음식으로 힘을 얻지만 마음은 생각으로 힘을 얻습니다. 좋은 생각, 바른 생각은 마음의 힘이 되는 영양분입니다. 심상이 즐거우면 앞이 훤히 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축제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즐거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어떨까요? 모두 힘든 일 있더라도 심상을 즐겁게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굳고 억세게 또 하루하루를 맞이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받은 전상남 선생님이 따끈따끈한 시한편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 그리고 나 칠목인 전성남. 가을이 짙어감에 한 걸음 다가가면 내한 걸음 뒤로 살짝 물러서 줄게. 이거감이 향기로 내몸 감싸주면 내가 너희 품에 꼭 안길 거야. 쓸쓸함이 흩어져가는 낙엽에 묻히면 내가 바람 따라 정령 따라갈 거야. 네, 전성남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 시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